그런데 이 남성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마중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고는 부인이 가져온 차를 타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지연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61살 남성은 입국 전에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실 때 일단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오라고 환자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쿠웨이트 현지에서 계속된 설사 등으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던 만큼 메르스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온 아내와는 따로 다른 차를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아내분께서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아내분하고 따로 본인은 리무진 택시를 또 따로 타고 이동을 하셨어요. 만일 메르스라면 부인에게 전염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리무진 택시를 이용해 삼성 서울병원으로 갔는데 이 남성이 내리고 난 뒤에 이 리무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최소 23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또 입국 전에 삼성 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전화로 증상을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한 것은 지난 2015년 급격히 메르스가 확산했던 상황과는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쿠웨이트에 머물 때부터 스스로 메르스를 의심했다면 입국하자마자 검역 당국에 알리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택시가 아닌 음압 구급차로 이동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